Regression analysis 하는 프로세스를 analysis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finding best fitting line 혹은 best fitting regression 모델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그 evaluating the best fitting line 찾은 best fitting regression 모델을 다시 evaluation 하는 예, 그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화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best fitting line 입니다. 네. Best fitting line은 38선이다. 네. 이 비유를 들 때마다 조금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휴전선, 38선, 네, 이게 이제, 슬픈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한국인들, 미국인들, 중국인들 여기인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한국 상황도 소개할 겸 네, 그래서 요즘 또 38선이 휴전선 그 판문점 거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곤 하는데 왜 이 비유를 드냐면 best fitting line이라는 컨셉을 이제 저희가 가지려고 할 때 뭐가 best fitting이지? 뭐 예를 들어서 네, 어떻게 best fitting이고 fitting이 아닌 거를 정하는 거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define 하려고 할 때 군사 분계선이 그어졌던 1953년도에 한국 한반도에서 군사 분계선이 결정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근데 뭐 최소한 4개국 예를 들어서 한국, 남한,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4개국이 가장 많은 이해 당사자죠. 네. 이해 당사자고 그다음에 UN 그 외에 다른 나라도 많이 참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에 있는 그쪽과 그 다음에 중공이죠 옛날에는 네. 그리고 UN 네. UN의 대표단이 이제 그 best fitting line 38선을 이제 정한 거예요. 38선이 사실은 한 나라를 반으로 나누는 건데 그 군사 분계선 네, 네. 군사 휴전선 휴전선을 이제 이 나라를 반으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선을 긋는 거잖아요. 선을 긋을 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맞춰주는 네, 그리고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선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regression을 우리가 best fitting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려고 할 때 왜 이 비유를 드는지 설명을 할 때는 저희가 데이터 포인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라인을 그었을 때는 라인을 긋는다라는 것이 마치 여기서 어떻게 그어야지 모든 데이터들이 만족할까 혹은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베스트 네, 솔루션일까 네. 두 개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라인을 긋는 것은 한 개의 면을 두 개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이 합의를 도출해낼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합의를 도출해낼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linear model인 경우에는 least square criterion과 maximum likelihood criterion 예를 들어서 예, 두 개, 최대 우도, 뭐, 최소 자승, 예,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한국말로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예, 그런 두 개의 아주 유명한 크라이테리언에 의해서 저희가 베스트 피링을 결정을 합니다. 예, 베스트 피링 라인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휴전선을 끊는 거죠. 예. 근데 이제,
least score criterion에 대해서는 그리고 maximum likelihood criterion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아 데이터 포인트가 많구나 이해 당사자가 많구나 그리고 이해 당사자를 최대한 만족을 시키면서 하나의 선을 긋는 것과 같은 컨셉이구나 best fitting line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할 때는 라인이지만 그게 이제 서피스도 되고 큐브도 되고 2차 3차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멀티플 리그레션으로 넘어가면 네, 그렇게 넘어가지만 이 아이디어는 계속 사용이 됩니다 네, 이것의 베스트 피링 라인을 확장시킨 거죠 네, 확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개념 이해하시면 나중에 또 regression analysis 조금 깊게 들어갈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